바보 아니다. 아, 쉬고 싶어도 참아. 무쇠! 소녀! 단! 우리는 감자를 거시기 할까? 감자를? 이 감자를 먼저 씻어야 되지 않겠니? 네. 감자 씻어갖고 잘라가지고 그 감자를 씻어가지고 잘라가지고 물에 담가놔야 되지? 이거 다 닦을까요? 자, 일단은 감자부터 씻어. 네. 선배님, 고구마도 하실 거예요? 고구마 해. 그럼 고구마는 큰 걸로만 두 개. 진짜 아버님이 좋아하실래나? 아, 너무 좋아하시. 아까 카톡 살짝 했는데 저희 아빠 되게 표현이 귀여우시거든요. 아싸 이러시던데요? 아, 진짜? 네. 자를 이제 감자를 다 같이 까야 돼. 까야지. 좋아. 감자를. 야, 시원이 오늘 또 큰 거 한 건 한다. 감자 하나가요, 선배님. 엄청 커요. 감자탕에 그 감자 네 개만 줘. 예. 네. 그래서 이거 주세요. 이게 이렇게냐? 이거냐? 네, 네. 어, 이거구나. 어, 감자깡. 감자깡. 너무 자세히 안 까도 돼. 이거 안 될려나? 오우. 잘하시는데? 이거 제가 빨리 그냥 다 깎아볼게요. 제가 이거 썰어 드릴게요. 이거 채를 그래, 빨리 썰어. 썰까요? 어, 해. 어, 해. 유이가 뭐 요리 하나 너 아니 너무 맛이 없어요 제가 하면 제가 진짜 요리 못해가지고 뭐 해 맛은 우리가 맛있게 먹어주는 거지 어떡하지 너가 그 거시기 한 다음에 전 좋아. 어, 좋아. 그래요? 네가 그냥 쭉 썰어야 되겠는데 감자튀김 두께는 비슷해. 어? 자, 썰까요? 감자. 그러니까 네가 그냥 쭉 그냥 하던 거 해야 되겠어. 제가 썰게요. 어, 요거보다는 좀 더 두껍게? 어, 좀만 두껍게. 요거보다는 조금만 요 크기인데 더 두껍게. 조금만 요 크기인데 더 두껍게. 완전 더 두껍게, 더 두껍게. 더 두껍게. 이 정도로. 완전 두껍게. 왜 우리 이때 그런 데 있잖아. 그런 데 가서 먹는 거. 그런 데 가서 먹는 스타일. 너무 두껍지 않나? 이 정도 너무 두꺼워요, 선배님. 뭐, 뭐. 야, 완전 좋아. 괜찮아요? 야, 어디서 배웠냐? 야.
정도? 야, 지금 이거 크기가 너무 딱 좋아, 먹기. 그래요? 어. 맞아. 끝. 좋았어. 그렇지. 나이스. 야, 그 뭐냐, 필요 없어. 아니, 이거 너무 두껍다. 아니, 괜찮아. 야, 딱 좋아. 아니, 괜찮아. 야, 딱 좋아. 이게 아니야, 이게 완전 외국 스타일. 됐어. 어? 저 요리 잘하나 봐요. 아유, 글씨지 뭐. 네? 배운 줄 알았네. 배운 줄 알았어. 아, 나도 레시피를 좀 봐야겠다. 가루. 부침가루. 그렇게. 집중하셨네요. 저 집중했어요. 우리는 맛하고 상관없어. 우리 무조건 비주얼이야. 선배님 그러셨어요. 맛보단 비주얼이라고. 아, 비주얼을 노리시는 거예요? 네. 감자전 한번 드셔보시면요. 제가 왜 요리 못하는지 알겠죠, 선배님? 어? 에?
제가 왜 요리 안 하는지 알겠죠?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그래. 아니 근데 감자전이 감자튀김하고 맛이 똑같아. 비주얼도 다르지 않죠? 응. 내가 이걸 먹어보고 이걸 먹어봤는데 맛이 똑같은 거 같아. 근데 정말 맛있어. 맛있어. 진짜로. 야, 도라치는 괜찮네. 영희가 한 겁니다. 형님이랑 저랑의 작품이죠. 정말 500점짜리야. 이건 진짜 500점짜리. 맛있어. 형님 진짜 잘했어, 너네.